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네,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네. 그 서도 배뱅이꽃을 배우고 지금은 남도소리 배우고 계시는 서울 도봉구의 최길자님 얘기 담아왔습니다. 이 배뱅이꽃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배우셨을까요? 배뱅이꽃을 4, 5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배뱅이꽃도 완창을 하셨답니다. 이야. 예, 전판을 다 배우고 발표 무대도 올라갔을 정도로 한 시절 이제 배뱅이꽃에 대단한 열정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소시적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남도로 돌아오셨답니다. 네. 네. 이 배뱅이꽃 하면 또 이윤관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이 배뱅이꽃 이 서도 판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소리도 있고 또 그 안에 안일이 뭐 재단 그렇죠. 이런 게 들어있는 아주 수준 높은 네. 그런 음악인데요. 이 전판을 공부했다는 최길자님 예, 오래전부터는 또 남도창 배우고 네네네. 싶다는 그런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시고 옛날에는 그 소리꾼 같은 게 조금 그랬잖아요. 집에서 가사 일만 잘 돌봐주면은 응? 뭐 시집을 잘 간다 해가지고 오로지 그저 가사 일만 응?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꿈을 못 이루고 어연 제가 그냥 50 넘어서 이제 좀제 시간을 갖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뭐 경기도 소리도 조금 했고 또 서도 소리도 좀 이렇게 배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가슴속에는 항상 남도 소리 그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을 또 물어물어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몸이 아파서 제가 정말 너무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차에 그냥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거기도 우연치 않게 어떤 지인으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배뱅이 소리도 한 4년을 제가 좀 했어요. 재미있다기보다 그냥 그 이응관 선생님이 하실 때는 참 그 참 이 팬들을 웃기기도 하시고 참 잘하시는데 우리가 실제 해보려니까 그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 양반만큼 그 멋스럽고 재미있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이건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남도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사실 남상일 선생님을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참 어렵더라고요. 찾아뵙기가. 네. 아, 저를 찾아오시려고 그랬군요. KBS로 오시면 되는데. 아이고. 네. 이 남도소리에 대한 애정이 그렇죠. 또 각별하시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이 배뱅이꽃 하면 뭐 그 분야를 일평생에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죠. 아주 힘든 음악인데 거기에 또 남도소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생기셨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남도 흥타령을 지금은 또 좋아해가지고 육자배기 흥타령을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도창에 한 4, 5년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배뱅이꽃은 배뱅이꽃대로 또 간직하고 네. 그러시면서 요즘은 남도 흥타령으로 소리꾼을 바꾸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서도와 남도를 아우르는 네네네. 그런 멋진 분인데요. 이 남도 소리에 푹 빠져 계시다는 최길자님 이야기 또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그 판소리, 그 깊은 판소리, 네. 우리 역사에 담은 그 한 맺힌 그게 저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유난히 그 배뱅 소리 할 적에도 특별 출연을 그 갈까보다도 하고 그랬어요. 남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한 게 아니죠. 그냥 응? 남들이 못하는 소리. 그냥 일반인이 하니까 그냥 칭찬해 주시는 얘기로 듣고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서 그 제가 이제 그 사랑가를 좋아했어요. 응?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그 사랑가를 좋아했는데 또 흥타령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게 더 맛깔스럽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 한 풀이 그걸로 그냥 저는 만족하고 인생살이가 다 아니잖아요. 제 그 음성 특색이나 남도소리하고 더 이렇게 깊이
맞는 것 같아. 아, 집에서는 아주 저 후원 잘 해주시죠. 잘해주시고. 예. 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 서도 배뱅이굿 전판을 배우고 소리하던 이 김길자님이 이번에는 남도 흥타령과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 하는 그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분 소리를 잠깐 따와봤는데요. 네. 그 자기 나름의 머슬로서 부르는 남도 흥타령 창밖에 국화를 신고를 또 자기 스타일로 불러주셨어요. 네. 그 대목도 좀 재밌더라고요. 네, 이 창밖에 국화를 신고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네. 네, 최길자님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국화를 신고 좋다. 국화 밑에 술을 빚었더니 술장 국화 피자 번니 모자 다리방네 아이야 검은 고 정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아이고 대구 나 성화가 났네 이야 이 그래요, 그래요. 가는 길이나 예. 이런 소리의 그 멋이 예. 아주 그냥 담뿍 담겨져 있고 뭐 저를 좋아하신다니 뭐 수준이야 뭐 제가 알만합니다. 아우 최길자님 멋지십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아마 우리 남산 명창 칭찬을 들었으니까 남도 흥타령에다가 더 애정과 사랑 가지고 열심히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소리하시면서 지내시면 되는 거죠. 마음 건강, 네. 몸 건강 다 찾으시고. 그렇죠. 이 서도 소리를 오래 하셔서 이 남도 소리에 서도 소리 좀 멋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남도 소리는 남도 소리대로 예. 아주 멋있게 예. 잘 부르시네요. 예.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멋진 예. 분이셨습니다. 이 서도창, 남도창을 아우르고 계시는 최길자님, 네 오늘 흥타령 만나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또 김병준 작가님과 또 멋진 이웃사촌 또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배뱅이굿 가운데 팔도 무당 대목 들어봅니다. 이렇게 배비 풍망 산천에 갖다 깊이 깊이 묻혀놓고 집에 돌아와서 두 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동딸 하나 있다가 세상 떠났으니 재산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늙은이 은은 끝에 각도 무당 불러서 굿해가지고 배비 넋도 듣고 수건굿 한다고 광고를 내더니 아 무당들이 모여드는데 5,700이든 두 명 반이 모여들었어요. 그 배비 오마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 무당 다 했다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중에 빈 털터리가 될 모네냐. 그동 중에 제일 부질부전 청년 불러가지고 예! 이 여러 무당 구슬 시켜보되 구슬 잘하면 그냥 둬두고 못하는 무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 쫓아버려라 이렇게 정해놓고 구털판인데 제일 먼저 표양무당이었다. 나무 하비타염 부리로다 월하늘 금일 사파세계 남성 우리나라 나무 하비타영 부리도다 아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은 너무 점잖네 여보쇼 점잖아 틀려서 나가요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어다. 점장께 쫓겨나죠. 다음 부당은 말이요. 자, 전무당이 점장께 하다가 쫓겨나가니 나는 들어가서 한번 까불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까부는데 요렇게 왔다가 저렇게 갈긴 방근당제 왕받았나 하며 타연 부르라. 온다고 하고도 점직하고 간다고 하고도 부끄러워서 에헤미 타연 부르라. 아니 무슨 까부네. 빨리 나가요.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자? 까불다 찍어놨죠. 요다 무당, 요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 저 강원도 무당이 강원도 무당 소리 조금 해보는데 예다신금 만세라 예다신금 만세라 만세가 만세 만세이로다. 오랄라네 오신 여러분 찬슬라 소망을 섬길 적에 아들을 낳는 소녀나 딸을 낳는 효녀 낳고 손을 넣으면 화가 되고 말을 넣으면 종마 되고 혼을 소망에 들어드리라. 가들 소망을 들듯 여러분 가정에 기하네 태산같이 높으거라 해같이 너르거라 나라에는 충신동이요 부모에는 효자동 일가문주 화목동 친구에는 유신동 세상천지 으뜸동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동절문을 닫은 듯이 오유월문 열은 듯이 새옷이요 입은 듯이 날샘몸 들게나 침지할 적에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금년실수가 대통할 적 문벅을 흘러들고 구렁동을 뛰어들고 송아지 봉을 맹맹 깡충깡충 뛰어들게 시시게 문을 만봉내요 이를 서지 황금 줄이라 동네든 방네든 남이 문에 꽂히고 여러분 몸에 입히되어 걸음발마다 걸음발마다 항내나게나 증기할 적에 오늘날에 오신 여러분 금년신수와 대통할 적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소원대로 되옵시고 마음대로 되시라고 간수부가 힘들다. 네, 서도 배뱅이굿 가운데 팔도 무당 대목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이 배뱅이굿은 서도 판소리다라는 그 별칭이 있는데요. 소리도 있고 그 안에 안일이도 있고 또 재담도 담겨져 있어서 듣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부르기 어려운 그런 소리였죠. 자,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서도 배뱅이굿 가운데 팔도 무당들 등장하는 대목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 김경성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민요 만나볼 텐데요. 해녀질 소리 이 소리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눈을 줘서 어딜 가리 진도 바다 한글로 가세 헌착순에 태왁을 신고 헌착순에 비창시멍 헌질두지 들어간 분아 처신도가 분명하다이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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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라 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엄마 날날 적에 어느 바다 매역국 먹어 날랐던가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목저목 불단 못가
상도 좁은 무게 울려쳤던 요네로구나이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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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라 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네 산천 부러지면 팔로 사네 고두남이 없질서냐 유변들에 끊어지면 부산항구에 어서 목이 없질서냐 요네 홀목 부러지면 부산항구에 철도병원 없질서냐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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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라 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성제 전는 노노 노도 맞고 등도 맞고 백만서가 다 맞아진다이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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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라 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유노뚱아 전우뚱아 솜통을 먹었느냐 지름통을 먹었느냐 뚱꾸뚱꾸 잘 놀라온다이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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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날 저게 무신 날에 날라 노왕 눈난 날에 나도 나심이 놈이 운덕을 내무사 울리 이어도 사나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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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라 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